이게 뭐 기삿거리가 되겠나? 이 재물 어디서 들어온 긴데? 발견된 것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희소합니다. 보통 대나무는 죽기 직전에 꽃을 피우는데 대나무 꽃은 엄청난 길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재 과정에서 알게 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놀라지 마십시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홍보팀입니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그럼 뭘까요? 왜 대나무는 길게는 100여 년에 한번 꽃을 피우는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오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선영 원장님 핸드폰이시? 네. 그 남해군에 그 대나무 꽃이 피웠다 해가지고 간단한 설명을 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그럼 정확히 나무가 아니고 그럼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분류학적으로 대나무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예예. 일반적으로 나무하고 풀하고의 구분은 나이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을 하는데 예예. 이 대나무도 역시 나이테가 없어요. 예예. 어찌되었던 간에 분류학적으로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풀이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찾아보니까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을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개별 나무인데 땅속은 뿌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심어놓으면은 뿌리로 계속 연결돼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물처럼 뿌리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나무가 길게는 몇백 년 만에 꽃을 피우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서 이게 애매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 60년 정도 단위마다 한 번씩 꽃이 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나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60년마다 피는 게 있고 그 두 배인 120년마다 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아직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 그러한 분야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보통 대나무는 꽃을 피우면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세간에는 엄청난 길조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심지어 나라에 큰 경사가 있다고도 하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근데 근거라기보다는 그렇게 꽃이 핀 해에 좋은 일이 많이 반복되었던 것들이 전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나무 꽃을 봤는데
그 해에 뭔가 좋은 일이 많았다라고 구전되어 오는 과정들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다른 좋은 것들을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상징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원장님 설명도 잘 해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